차디찬 바람과 함께 추운 겨울이 시작되면서 실내 의존도가 높아진 요즘 다양한 실내 운동이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특히나 주목을 받고 있는 실내 운동이 있다기에 한달음에 달려왔습니다. 인기 스포츠임을 증명하듯 많은 이들이 선택한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당구! 당구란 모두 잘 아실 테지만 자 모르는 분들을 위해 설명 들어갑니다. 테이블 위에 여러 개 공을 놓고 큐를 이용해 승부를 가리는 운동인데요. 이래봬도 그 역사는 남다르답니다. 기원전 400년 그리스에서 이와 비슷한 스포츠를 즐겼고 유럽에서는 귀족들이 즐기기도 했었는데요. 조선시대 마지막 왕 순종 또한 당구와 인연이 깊었답니다. 순종 국장록에서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는데요. 예로부터 생활체육의 대표주자였다는 당구. 이 당구는 경기 방식에 따라 종류가 나뉩니다. 먼저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젊은 세대들이 많이 치는 포켓볼 들어보셨죠? 하나의 공으로 여러 개의 공을 포켓에 넣어 득점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구는 공 4개를 가지고 진행하는 방식이며 자신의 공으로 한 샷에 2개 공을 맞춰야 합니다. 주로 우리나라와 일본에서 사구를 하는 경우가 많다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많이 즐기는 3구는 자신의 공으로 한 샷에 2개의 공을 맞춰야 하는 것은 동일하나 당구대 벽인 쿠션에 3회 이상 맞아야 한다는 것. 80-90년대 인기를 누리며 남성의 스포츠로 여겨졌지만 당구장이 금연 시설로 지정되면서 이제는 전 국민의 생활 스포츠로 자리 잡았는데요.